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간혹 왜 사주가 똑같은데 풀이하는 곳곳마다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질문받곤 합니다. 개명, 장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지었는데 다른 곳에 가서는 잘못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난감합니다. 저도 이 분야에서 26년째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주가 생각외로 참 어렵다, 방대하다, 그 양이 끝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를 26년간을 해왔는데도 아직도 제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주를 푸는 사람마다 각양각색으로 그 사주를 풀 수밖에 없구나. 저도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사주는 이론입니다. 이론과 실전 경험으로 저는 나눕니다. 이론이란 것은 생각으로 사주가 공부할 양이 방대하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거기에서 사주 푸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사주 공부를 할 때 자 을경이 있습니다. 을경. 을경은 합으로 배웁니다. 을경합. 을경이 합을 하면 금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을경합이 금이 됐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묘월에 있다. 묘월인데 을경금이 이렇게 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배울 때는 을경합이니까 금으로 변한다. 을과 경이 합하면 금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이때도 금으로 봐줘야 하냐? 천간의 합이. 두 번째, 만약에 경이 있다. 경이 있고 을이 있는 경우 이때는 신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때는 을경이 또 합인데 똑같은 합인데 자리가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밑에를 보니까 통근하고 있어요. 통근. 근데 여기는 통근하는데 금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때는 금이 됐느냐 을경이 금이 됐느냐 이것도 한번 봐야겠죠. 또 세 번째 전혀 통근이 없는 게 을경합은 했지만 을경합은 만약에 여기에 을사가 있다. 을미가 있다.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을미. 이럴 때 을경을 합을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을경합이 되는가 각자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배울 때는 뭐냐. 처음 될 때 을경은 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면 초자들은 이런 경우는 을경금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인데 여기 와서 보면 이게 을경금 이렇게 금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금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은 을경합을 했지만 금이 되지를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을이 경으로 가지 못한다. 밑에 통근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일반인들이 어느 곳에 사주를 상담하러 갔을 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곳에 가니까는 금으로 보고 이쪽에 가면은 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명리라는 것이 이렇게 더 깊게 팔수록 엄청나게 다양해지니까 풀이하는 열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기는 을경합인데 분명히 밑에 통근 금을 갖고 있으니까 이때는 금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됐죠. 이때는 얘는 그냥 묶여 있습니다. 금으로 가지를 않아요. 얘가 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얘도 그러면 미니까 미는 위에서 금이 돼도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이때 또한 뭐냐 묶여 있다. 전혀 쓸모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봐도 또 괜찮은데 어떤 운에서 들어와서 만약에 천간에 있으면 또 다시 경이 들어올 때 경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을경합이 신이 들어왔을 때 을신충이 들어왔을 때 또 다시 을경합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파괴됐을 때 파괴됐다고 설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때도 계속 금이 있다고 설명해야 할지 이렇게 계속 어렵게 나가니까 풀이하는 사람마다 계속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답은 하나는 있다. 깊게 파고 들어가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받으러 가다 보면 이쪽에서는 이런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런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명리를 저는 실전 경험도 굉장히 많이 쌓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호대사라는 게 있습니다. 백호대사. 백호대사를 있는데 배울 때는 백호대사는 혈맹지사에다 굉장히 좋지 않게 배웁니다. 근데 백호대사리 잘 구성이 됐으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괴강살도 여성에게 좋지 않고 남성들도 너무 강하다 그러지만 괴강살이 충을 맞이할 때 여기서 어떤 관계로 가냐, 좋은 쪽, 신약 사줄 때 충을 맞이하냐, 신강 사줄 때 충을 맞냐 따라서 극과극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괴강살에서 좋지 않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배울 때는 교재에서 배울 때는 괴강살은 뭐냐? 강하다. 백호대살 뭐냐? 혈맹지살 좋지 않다. 이렇게 배우고 실전에서는 뭐냐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백호대살이 안 좋다는데 저쪽에서는 현재 백호대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12신살에서 겁살이 있습니다. 겁살, 재살이 있습니다. 겁살, 재살, 천살 쭉 나갑니다. 자, 겁살은 뭐냐? 말 그대로 체포, 압류, 수색, 구금입니다. 그러니까 좋지가 않죠. 뭔가 파괴를 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집행하는 사람이 겁살 대원에 들어왔다. 아니면 겁살 대원에서 어떤 이런 경찰관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때는 거의 대부분 사주 구성을 보고 저는 이런 데 합격한다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간다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서는 겁살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데 실전에서는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책만 공부한 사람은 겁살이니까 안 좋다, 안 좋다는 것이고 실전 경험이 많고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은 뭐냐? 아니다, 이건 반전이다. 그럴 때 의뢰자들은 헷갈린다는 것이죠. 그것도 뭐냐? 이론이 있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설명한 사람 말을 들어라. 재살도, 재살은 감옥살입니다. 수옥살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책에서 보면 전부 다 재살은 감옥 간다, 감옥 간다 하지만 과연 재살 때 감옥 가냐? 그 다른 살에도 굉장히 감옥 갑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 재살을 연구해 보면 재살에 감옥 가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오히려 재살 갈수 있는, 아니, 감옥 갈수 있는 살이 들어왔는데 재살 사람들은 명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은 꾀살이라고 그러는데 꾀살. 회사에서 감원 대상이 되면 아주 미끄러지면 빠져나와서 자신만 예를 들면 그 감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재살이고 감옥도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본인만 요리조리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를 짓밟고 상대를 치고 나오는 것이 재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책의 내용에서는 뭐냐? 감옥살, 수옥살. 아주 좋지 않게 보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헷갈릴 수 있겠죠, 의뢰자는. 여기서는 감옥 간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주 좋게 설명을 하니까. 저는 명리는 이론과 실전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제대로 사주를 든다. 실전 경험이 없고 강의만 계속 하는 것은 그것은 맹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강의를 우연하게 제가 명리학을 이은 것은 제가 대학로에서 연출을 했습니다. 연극 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혹시나 이 연출을 해갖고 방송국 다큐멘터리 PD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좀 나가고 싶었는데 해봐도 좀 까마득하다. 왜? 이미 그쪽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 90, 80년대 후반 90년대에는 이미 사람들 뽑아놓고 가는 경우가 저희가 들러리로 갈수 있는 상황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실망감에서 있을 때 우연하게 제가 종로서적을 들려서 거기서 성명학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 이름을 그 자리에서 풀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작가를 찾아서 가서 찾아뵈니 저한테 한번 이걸 공부하라 했습니다. 성명학에 대한 공부. 그래서 제가 성명을 좀 등록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서점에 있는 책을 여러 가지를 좀 귀합을 해서 공통분모를 찾아 작은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칠판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게 불과 20일 만입니다. 18일 정도 만에 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선생님 저게 극찬을 했습니다. 너무 잘했다. 그것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에서 하냐면 저는 이것이 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불과 3, 4년 만에 직접 제가 이 강의실을 차려놓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주병리를 강의했습니다. 그 사이에 3, 4년 동안 선생을 찾아서 제가 수강신청에서 배웠고
그걸 갖고 제가 또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행위를 99년도, 200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제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가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전성기였냐면 굉장히 뛰어나고 제가 타고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사주에서는 제가 타고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강의했죠. 그리고 사람들 다 와서 저를 경청하고 쳐다봅니다. 붕붕 날아가면서 강의를 했죠. 그런데 그때 강의하면서도 강의생 중에서 수강생 중에서 사주를 이렇게 가져오면 한번 원장 선생님 풀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못 푸는 경우 어려운 사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까마득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못 풀죠. 잘못하면 쪽탕하죠. 굉장히 창피당하죠. 공개적으로 강의를 했을 때 상대방이 아닌데 하고 제가 강의 끝나고 그 옆에 수강생한테 어째서 잘 맞죠?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엉뚱한 소리 했을 때는 그건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주는 피했죠. 그러면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2014년대 그렇게 하고 제가 접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더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그때부터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 16년 이렇게 가까이가 됐습니다. 16, 17, 18년 가까이 된 상황인데도 제가 접었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강의가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면 과연 내가 제대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공부를 할수록 제가 보통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루에 17시간 이상 제가 공부를 합니다. 보통. 미친 사람처럼 공부를 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공부했는데도 통으로 전체를 암기하고 다 달달달달 암기하고 했는데도 그걸 갖고 강의하고 실전을 써서 또 사주 상담하다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것이 다 쓰레기. 그러다 보니 그만큼 공부한 시간들이 다 엉터리로 날아갑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을 때 하도 당하니까 선생이 별로 실력이 신통치가 않아요. 근데 소개를 받고 갔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회가 생기니까 제 사주를 한번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제 걸 간을 보고 제 걸 잘 풀면은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어떤 선생들이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나 테스트를 하는 거냐고. 자신을 테스트하냐. 그럼 그 귀에 눌려서 그냥 등록을 해요. 한 2, 3개월 들어보면 꽝이에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 사수를 먼저 풀어봐라. 자기 사주를 논리적으로 잘 푸는 사람들은 그때는 수강 신청을 하시라. 그런데 어려운 막 사주 용어 쓰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은 그것은 별볼 일 없다. 그리고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본인의 사주를 아니면 주변 누구 사주를 딱 가지고 와서 한번 풀어주세요. 근데 거기서 나를 테스트하냐 이런 소리를 하는 선생은 그런 실력이 없는 개차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냐고 한번 풀어봅시다 해서 그걸 잘 논리적으로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 밑에서는 한번 배울 만하다 저는 이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근데 명리는 문제는 뭐냐? 저한테 배워나간 사람 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지금 곳곳에서 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생각해도 아직 실력이 아닌 사람이 밖에서 상담하고 있는 분들 꽤 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워요. 좀 더 공부해야 하는데. 근데 그분에게 제가 아직 공부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예를 들면 그 상담을 하냐? 그럼 그분 자기는 돈 몇 푼 받기 때문에 1, 2만 원 받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으나 그분도 생계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상담했을 때하고 제가 상담한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분명히 다르겠죠.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헷갈려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하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근데 차분하게 들으면 누가 더 논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있고 제대로 푸는 사람 말 쪽에 손을 들어줘라. 그 사람 말을 믿고 가는 것이 좋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이것이 더 현명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은 사주를 적당히 풀으면 다 깨집니다. 요즘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사주 명리 어느 정도 떼고 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상담하면 벌써 가짜인지 금방 압니다. 그런데 풀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운 사주가 있습니다. 제가 사주 상담에서 가장 좀 속이 상하고 가슴 아픈 것은 학생들한테 합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합격을 했는데 합격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합격했는데 다 합격을 하는데도 또 도중에 한 명씩 떨어졌을 때 그분들 부모님들이 선생님은 합격한다 떨어졌습니다 했을 때 정말 속상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정말 피토하듯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래요. 저한테 제발 좀 도망갈 빠져나갈 구멍을 좀 차려놓고 이야기하라. 왜 뚜부 자르듯이 이야기를 하느냐. 된다 안 된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야 하는데 왜 저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탁탁 하느냐. 그런데 저는 된다 밀어 강하게 밀어서 또 성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력하게 밀어 이거 되니까 해라. 이 사업 괜찮다 하라 추진하라. 강력하게 힘을 실어갖고 사업 번창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간혹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 나올 때는 그때는 저는 피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한 분 올 때 2, 3일은 제가 거의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 한 분 때문에. 왜냐면 그게 양심이죠. 양심. 저의 양심. 때로는 그런 한 분 때문에 더 공부를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진실하게 상담해야겠다. 더 깊게 상담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저는 절대 사주 상담을 들어왔을 때 즉흥적으로 안 풉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두두두두 풀지만 이것은 오히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됐을 때는 그 자리에서 사주를 풀었지만 16년, 20년이 넘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못 풀게 돼요. 사주 주면은 시간을 달라. 30분이고 시간을 줘야 하고 혼자 다 보고 풀어봅니다. 그래도 때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 당시 예전에는 뭐냐 즉흥적으로 풀었으면 그냥 딱딱딱딱 다음 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건방졌습니까? 정말 공부할수록 더 이 사주를 가지고 공부할수록 더 자세히 설명해줘야겠다. 그리고 공부할수록 참 깊은 맛이 있어요. 사주명리가 이렇게 들어올 때 대운에서 만약에 이렇게 들어올 때 만약에 을경합을 하고 얘가 을경 금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다시 을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얘가 을경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얘가 쓸모가 있냐 없냐, 만약에 신이 들어올 때 신이 을심축을 했을 때 얘 경금 자체는 어떻게 되는가, 유대운이 들어올 때 묘의 상충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묘가 예를 들면 해놈이 합이 되라고 해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각도로 수식 변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명리의 복잡하지만 기가 막힌 학문이라는 것을 보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를 뒤집어 하려면 결코 즉흥적으로 푸는 것이 어렵더라. 왜? 순서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를 다 봐줘야 하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꼼틀꼼틀 움직이는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푸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더라. 그래서 저는 어떤 누구의 상담을 준다라도 오히려 지금은 26년 되지만은 때로는 30분, 1시간을 달라고 하고 그 놓고 때 제가 풀어봅니다. 이틀 걸려서 상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틀려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의뢰를 했을 때 제대로 설명을 해줄 때 또 한 분 한 분 제가 이야기 뚜부 잘랐을 때 그 저의 말을 듣고 가슴 아프게 됐을 때 거기에 오는 그분에 대한 미안함,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상담 받으신 분 있을 겁니다. 저로 인해서 굉장히 잘 나가신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반면에 제가 워낙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제 말을 듣고 아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정말 더 주의를 해야겠다. 한마디 말해서 주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그 다짐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촘촘하게 보고 상담을 하자 이런 것이죠. 잠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사주가 보는 사람마다 다르냐. 이러니까 다르다는 거지요. 깊게 공부할수록
여기서 많이 공부한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할 것이요. 이 정도만 공부한 사람 이 정도 이야기하고 이 정도까지 하면 이 정도 이야기하니까 각자가 이야기가 다르더라. 다를 수밖에 없다. 왜? 이 글자들이 이렇게만 해서 을경 한만 해서 끝내줘야 돼.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온과 동시에 얘들이 혼선이죠. 혼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 공부한 사람 이야기할 것이고 이 정도 공부한 사람 여기까지 이야기해 줄 것이고 여기까지 한 사람은 여기 이렇게 설명해 줄 거고 이만큼 공부한 사람 여기 쭉쭉쭉쭉 설명해 준다는 거죠. 똑같은 글자를 놓고도.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명리, 이 사주 명리는 똑같은 사주 팔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설명이 다 다르냐? 거기에 대한 공부.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깊이 했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그러니까 이만큼 한 사람 이만큼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정도 공부한 사람 이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나오는 것은 계명도 그렇습니다. 장명 다 이 정도 공부해서 장명한 사람과 전체를 보고 장명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판단해야 할 몫이고 그러나 사주 팔자는 똑같다. 똑같은데 뭐냐? 해석한 각양각색이다. 그것을 누가 찾아내야 하냐? 여러분들이 상담 의뢰를 할 때 차분하게 누구 말이 더 논리가 있고 누구 말이 더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가 거기에 귀결해서 옳고 정직하고 바르게 이야기하는 사람 논리가 있는 사람 손을 들어주는 것이 여러분도 현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